네, 오늘은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의 저자 장희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언제나 가슴 뛰는 삶을 꿈꾸는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라는 책을 쓴 장희지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 이제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학원도 그렇고 지금 저희 나라 그 30, 40대 친구들이 좀 뭐 헬 조선인의 희망이 없네 이런 식으로 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표정도 없고 무표정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앞이 어딘지 갈 길이 어딘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좀 더 살만하다. 살면 살수록 더 살만하더라. 50대가 되니까 삶의 여유도 생기고 네. 또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살고 50대에는 충분히 그런 걸 누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이제 좀 젊다고 해야 되나? 이제 30, 40대 때? 네. 이제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시작해서 원장까지 가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제 국어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7년도 너무 먼 옛날 얘기 같은데요. 네. IMF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가도 매우 이제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술렁이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월급도 연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들도 뭐 문을 닫는 학원들도 있고, 학원들끼리 서로 이제 합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원을 이제 강사분들이 학원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또 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계속 이제 그 학원에 있으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남아 있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학원에 있다 보면은 1년이 정말 빨리 가요. 그 피디님 그 옛날에 이게 하나씩 뜯어내는 달력 아시죠? 네, 알죠, 알죠. 네네네. 네. 저는 마치 1년이 지금까지 이제 20몇 년에 한 2년 정도의 그 횟수가 네. 마치 달력을 한 장씩 뜯어내듯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3월에 학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3월에 학기를 시작하면 4월에 중간고사, 뭐 6월에 기말고사, 1학기 끝. 2학기 되면은 다시 뭐 9월 말에 중간고사,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 네. 그러니까 4번 시험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흘러서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그렇게 뭐 어디에나 어느 직장이나 뭐 다 힘들고 치열하겠지만 학원은 되게 치열한 경쟁이 좀 치열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원을 키우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학원이 또 힘든 게 어떤 점이 있냐면 네. 뭐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에요. 사실은 교육학원도. 어떤 서비스업이냐면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네. 교육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도 많고, 네. 그 다음에 관리나 관계에서 오는 어떤 피로도가 되게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번아웃이 왔고, 그렇게 해서 학원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좀 쉬려고 하던 찰나에, 네. 큰 프랜차이즈 학원으로부터 이제 직영관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일단 번아웃 상태에서 뭐 의지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뭐 열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좋은 제안을 받고 났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좀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또 뭐 같이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네. 하면서 이제 막 이유를 막 써봤어요. 막 20까지 넘게 그러고서 이제 해야 돼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2개월간 개원 준비를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되기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이게 학원이 사업이잖아요. 네. 제 스타일대로 좀 학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직영관이다 보니까
본사의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압박감으로도 오고 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나답지 않게 어떤 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딱 한 달 이제 어떤 이렇게 한 달이면 이제 어떤 뭐 수강료도 나오고 페이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전에 본사에 가서 저의 뜻을 정확하게 밝혔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분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본사에 저의 이제 권한을 모두 넘기고 네. 그러고 이제 오는 길에 사실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네. 오는 길에 제가 스스로한테 너무너무 말을 한 게 있는데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 그냥 너 믿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 저 스스로한테 믿음과 확신이 생긴 아주 그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학원 강사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학원 강사는 뭐 이렇게 학원 요즘 뭐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학원 그 제가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늦게 뭐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공부를 보고서는 그냥 학원 쪽으로 왜냐면 제가 또 예전에 공무원 생활도 해봤지만 이렇게 저 되게 지루한 걸 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학원은 좀 버라이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학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오후에 출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지인이 학원에서 수업을 해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학원에 발을 들인 게 평생을 학원 일을 하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네. 직영관을 제안할 정도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정도의 역량이 되니까 직영관을 네. 이제 하자고 제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기업에서 네네네. 이제 좋은 제안을 준 건데 네네네. 그걸 이제 거절하시고 네. 스스로에게 아 정말 잘했다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약간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아니요 그때 제가 이제 직영관이 아니고 그냥 프랜차이즈만 따갖고 와서 제 나름대로 어떤 구성을 해갖고 뭐 수업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소소하게 좀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영관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의 그 본사의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게 너무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페이나 뭐 수강료나 이런 것들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사와 저의 어떤 동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안 맞더라고요. 많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두 달 동안 이제 개원 준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저 스스로한테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퇴직 내지 은퇴가 네네, 된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딱 거절하고 나 이제 일이 다 끝났잖아요. 네네. 손 턴 거잖아요. 이제 네. 뭐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네. 여행을 갔는데 네. 예전에 그랜드 캐년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 가는 그 뭐 하여간 그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패키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로 가봐야 되겠다. 동부 쪽은 추우니까 겨울에 네. 서부 쪽으로 가보자.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 이제 뭐 캐년들 되게 좋테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혼자 이제 미국 서부를 여행하겠다고 가게 되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기를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는 혼자 이제 저희가 물론 패키지로 가긴 했지만 혼자 거기를 갔다 오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여기저기 정말 혼자 많이 다녔어요. 정말 해외로 물론 패키지긴 하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혼자 다니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제 제 주변과 저만 보게 되니까 이게 정말 여행의 참맛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막 이렇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네. 금문교를 이제 걸었었거든요. 네. 걸었는데 그 금문교가 예전에 저희 중학교 곧 그 영어책에 이제 표지로 나왔던 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를 걷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혼자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은
누군가와 같이 걸었으면 아마 떠돌다가 얘기하다가 뭐 그 사람이 보는데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오롯이 혼자 걷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데 보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 그냥 정말 이것 오롯이 보고 느끼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혼자 여행을 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서부 여행 갔을 때 또 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여자가 혼자 이제 미국 서부까지 여행을 오니까 네. 같이 패키지로 온 여행 그 오신 분들이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여자도 왜 혼자 저렇게 네. 여행을 왔나. 네. 그래서 아 그건 저 너무 그게 불편하더라고. 내가 혼자 여행 왔는데 왜 저렇게 그러실까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엄마하고 딸이 같이 여행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친해져 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큰 병에 걸려서 마지막 여행을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야 그래 이런 혼자 다니는 거에 대한 편견이 되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 여행을 통해서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혼자 뭐든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생 2막에 대한 네네네네. 약간 고민이나 걱정 나 이제 네. 앞으로 뭐 할까 약간 이런 네네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거 하셨나요 가서? 안 했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뭐 선택하셨어요 가서 그냥? 그냥 네. 일단 살자. 일단 나부터 살자. 그냥 뭐 몸도 안 좋고 네. 뭐 심신이 이제 탈탈 뭐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니까 일단은 몸 좀 체력 좀 보강하고 좀 쉬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체력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이 그 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동안은 코로나 전까지 그 핸드폰 한 면이 그 여행 어플로 꽉 차 있었어요. 와. 그래서 거기 딱 대면은 네. 거기 되면 이제 특가 찬스, 얼리버드 찬스 이런 게 막 떠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저렴하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어김없이 저는 이제 클릭하고 떠났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혹시 진짜 그러면 이제 그 제한 거절하고 네. 여행을 많이 다니셨네, 진짜. 네, 여행 진짜 많이 다니고, 뭐 네. 우리나라도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턴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이제 은퇴를 딱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뭐 20대, 30대, 40대를 돌이켜 봤을 때 네. 가장 기억나는 것도 뭐가 있으세요? 많죠. 사실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어떤 데는 진짜 울기도 한 모든 일을 접고 한 두 달 동안 이제 막 혼자 어디 다닐 때는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음을 다 바친 거잖아요. 청춘을.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아쉽기도 한데 아쉬운 거보다는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좀 뭐 스스로 감동. 네.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한 감동. 뭉클. 네. 뭐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애들 이제 학원 할 때는 학원 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뭐 진짜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뭐 전단지 돌리러 나갔다가 막 손발이 꽁꽁 얼을 것 같은 동상 걸릴 것 같은 그런 적도 있었고 네. 또 애들 시험 보러 간다고 이제 입학 시험 같은 거 볼 때 네. 응원 간다고 이제 뭐 커피 타준다고 들고 나갔다가 네. 뭐 비싼 뭐 이렇게 막 그 무상 같은 거 태우고 네. 네. 그래도 말 못하고 그러고 뭐 또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은 아이들과 수업했던 일이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그때도 애들한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수업했던 이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죽을 때 그 순간에도 기억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죽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는데 네. 난 이 장면이 쫙 지나갈 것 같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랑 가장 아쉬운 건 그거예요,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아이들이 그 싱그러운 그 아이들의 물론 두 얼굴이긴 해요, 애들이. 네. 근데 네. 이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싱그럽고 네. 풋풋하고 그런 아이들의 이제 표정이나 웃음이나 그런 아이들을 못 본다는 게 가장 이제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네. 은퇴하고 나니까 아, 은퇴 전에 이거 좀 알았더라면 혹은 이거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은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후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책에도 떴는데 이제 쉼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직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 은퇴를 하든 그 시점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뭐 끌려가지고 상황에 이제 밀려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대충 그런 좀 대략적인 그런 좀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상관없이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창 일할 때 네. 한창 일할 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나는 왜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안타까움. 좀 더 빨리 일찍 그만둘 걸. 그래요? 네. 왜냐면 저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밖에 나오니까 열심히 사신 분들 많고 또 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서만 숫자서 자고 네. 매달리고 살았던 게 오히려 조금 약간 후회되었던. 그래서 좀 익숙한 거에서 너무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일할 때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무슨 일을 또는 어떻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쓰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써보면은 훨씬 더 이제 은퇴 후에 즐겁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둘 걸. 뭐가 하고 싶으세요? 다양하게 할 거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지금 뭐 제가 책에서 썼는데 뭐. 네. 저는 이제 그만두고 뭐 여행 다니고 하면서 뭐 소소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큰 부담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뭐 이것저것 굳이 그렇게 안정적인 뭐 학원이 꼭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 위치가 안정적이었긴 했지만 네. 그렇게 안정을 추구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것저것 해볼 뭐 진짜 본인이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 할 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혹시 그럼 이제 그 큰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제안이 오기 전에 네. 그 이전에도 내가 지금 막 그만둘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나요? 그거는 네. 사실은 이제 40대 후반부터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한 2년만 더 가자, 네네. 2년만 더 가자 하면서 왔던 게 그때까지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신이 정말 네. 번아웃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럼 그만두고 이제 좀 여행을 다녀오시니까 번아웃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일단은 체력이 가장 문제니까 조금 이제 체력을 보강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보이고 나를 알게 되고 또 나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차 타고 막 계속 달리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막 다 이제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여행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약간 리셋되는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럼 뭐 가장 기억나는 데가 아까 뭐 말했던 금문교나 뭐 그랜드 캐니언인가요? 네네네. 그런 데도 있고 네. 뭐 미국에서는 그랬고 또 다른 곳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갔던 데가 좋았던 데가 이제 중국의 계림도 있고 계림 참 좋더라고요. 다시 가보고 싶은데 네. 근데 두 번 갈 건 아닌데 처음 갔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고 뭐 많이 갔었죠. 혼자 차 마고도도 갔었고 네, 와. 네. 많이 다녔죠. 그 책에서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네네네. 써주셨어요. 네네네.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정말 학원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학원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학원에서 이렇게 오후에 길거리를 나왔는데 네.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낯선 세계 같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보니까 나와서 여행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오면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개구리가 우물어서 뛰쳐 나와서 세상을 막 구경하듯이 그런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PD님도 앞으로 이제 겪으시면서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50이라는 나이가 주는 그런 여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50이 딱 되면 뭔가 네.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느껴지면서 아 인생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뭐 안달복달하고 그럴까 이제 약간 좀 어른이 된 느낌이요. 정말 어른이 된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여유도 생기고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 있죠. 근자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기고 이제 나 50대야 하는 어떤 그런 배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도 더 이제 여유롭다 보니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50 이후로는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좀 30대 40대는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자라고 그렇죠. 있으니까 자녀 뒷바라지를 그렇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50대 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20대가 되고 하면서 각자 삶이 바쁘고 그 내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나를 우선순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 이제 30, 40대는 살다 보면은 이제 뭐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뭐 누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도 자꾸 이제 다른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50대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인생 일막이 끝나고 뭐 그 일막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인생 일막이 한 50대 전까지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50대의 이막을 살 때에는 일단은 나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게 어떤 게 중요한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물론 중요한 게 소중한 사람들도 많고 중요한 게 많지만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살면서 되게 이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되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우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제 삶을 후회스럽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그 전까지 못했다 그러면은 50대부터는 일단 나를 우선순위에 두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게 그동안 못 떴으니까 50대라도 둬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약간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은 10대, 20대, 30대도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 되겠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면 천재죠, 천재. 그렇지 않을까요? 후발 천재. 후천적 천재. 그러니까. 그 이제 50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30대 전으로 30세를 전으로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대까지 20년을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세대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운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20년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교육을 받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세부터 70세까지는 다시 이제 인생 2막인데 인생 2막을 준비하기에 이 50대는 조금 쉬어가면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30, 40대하고 50대가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라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 그래도 젊은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입장의 차이에요. 50대가 안 되신 분과 50대인 저와의 이제 차이긴 한데, 제가 볼 때에는, 50대에는 약간 이제 30, 40대에 비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체력이 떨어지긴 해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과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나이 제한에서 걸리는 거 있죠. 두 가지를 빼면은 저는 50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삶의 구력도 있고 눈치도 빠삭하고 살면서 이제 쌓아왔던 어떤 삶의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깨달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50대가 가장 나의 그 머리가 좋은 때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발달된 때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대가 지금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50대는 이제 시작이야, 시작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처럼 이제 마무리하는 모드로 간다 그러면은 인생을 반은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그 인생 2막을 갖다가 준비하는 시기가 50대다. 그래서 저는 이게 50대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제 쉼표를 찍고 또 다른 삶을 살아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더 힘차게 살아야죠. 나를 우선순위에 둔 삶. 그렇죠. 아, 그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이게 보통 이제 좀 젊은 세대에게 외로움이라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 나는 뭐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가 없어 이러면서 나 외로워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50대의 외로움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 아,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30, 40대의 외로움이라는 건 약간 상대적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50대는 인간 본연에서 오는 본질적인 외로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로운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가면 갈수록 느껴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지만 이제 타인의 생각과 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저기 뭐지 생각나는데 저는 되게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근데 어느 정도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냐면 가을이 오면은 벌써 이제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다운이 돼요. 우울한 가을 겨울이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항상 가을 겨울은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요거를 좀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묘책을 써낸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차피 추운 겨울에 날라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갖고 옷값이 많이 드니 그 옷값을 옷을 사느니 나는 동남아 가서 따뜻하게 연수를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겨울에 필리핀에 마닐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갈 때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따뜻한 나라에서 어학 연수를 가면은 도미토리 같은 데에서 이제 어학원수 온 아이들과 저 또 아이들을 잘 하니까 아이들과 재미있게 영어 공부도 하고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보내고 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저의 그 외로웠던 그 상황이 뭐 해외에서 한 달 살기라든가 또 이 나이에 어학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어떻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쓴 이유 하나 중에도 제가 외로웠기 때문에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늘상 있어줄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쓰면 또 뭐 많은 사람들과 또 소통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그 나의 외로움을 책을 쓰게까지 만든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었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 본연의 외로움의 시간은 어떻게 버티면 좋을까요? 본연의 외로움의 시간은 그냥 버텨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죠. 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혼자 뭐든 해보는 거예요. 혼자 여행을 가보든지, 혼자 밥을 먹으러 가보든지, 혼자 뭐 영화를 보러 가든지, 혼자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울 보기 전은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혼자 여행을 가보고 혼자 밥을 먹고 뭐 혼자 뭘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혼자 여행이거든요. 물론 많이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주고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충만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쉼표를 찍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셔 나가는 입장인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쉼표 이후로 책도 출간하시고 네.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삶이 만약에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아, 뭘 해보고 싶으세요? 딱 하루밖에 안 남은 거죠? 네네. 저는 PD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저요? 저는 누워서 책 읽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딱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네. 저는 이제 그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남은 중에 몇 시간을 같이 써도 아깝지 않을 만한 소중한 사람과 최고의 만찬을 즐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최고로 고급진 테이블 세팅을 하고 가장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나와서 네. 이제 티 한 잔을 마시면서 네.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아니면 네. 뭐 마음 편해지게 하는 그런 책도 네. 좋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피디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에요. 네네네. 저도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자야지 하고 가장 좋은 이불을 덮고 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time to say goodbye 하고 네. 이제 자고 일어날 것 같아요. 자고 이제 그 다음 몰라요. 아 근데 네. 참 그 작가님 답변 들으면 네. 든 생각이 네. 사실 이거 그냥 내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안 할까? 그쵸? 왜 안 할까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세상이 하루밖에 안 남아서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름답게 기억할 회상할 나의 추억거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 써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최소한 이거 두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인생에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네. 그때 필요한 것들 작가님 네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같이 만찬을 즐길 네.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제 내 네. 삶을 되돌아보는 그렇죠. 게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역산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죠. 이제 그 회상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것들을 네. 만들어 나가는 네. 거고 네. 또 좋은 사람들을 네. 만들어 나가는 야, 그래서 저는 네. 그 제가 이제 뭐 아직은 좀 멀긴 했지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네. 보통 요즘 이제 환갑잔치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 내가 내 환갑잔치에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만 나는 만나겠다. 그래서 허투루투루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어떤 나만의 결심.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필요한 거는 뭐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가장 네. 좋은 이불, 뭐 이쁜 그릇. 아, 그러네, 진짜. 네.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소중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 살면서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필요한 물건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작가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 소중한 사람의 의미랄까? 아, 네. 소중한 사람 딱 한 사람만 필요할 것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누군지 모른다 이런 이제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네. 끝까지 잘해야 된다. 가봐야 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래야 초대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이제 은퇴 후 이제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퇴직 후에 뭐 해야 되나 이 고민 엄청 하시거든요. 은퇴 후 내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면 그거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것과 좀 반대되는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집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밖에 나가 좀 나가 보시고 네. 뭐 좀 정적인 운동을 좋아했다 그러면 좀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바다를 좋아했다 그러면 이번엔 산을 좋아해 보고 네.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혼자 여행을 가보시라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여행을 갔다 오면은 본인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네. 뭔가 갔다 오면 되게 뿌듯하고 혼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 그 자신감이 생기면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뭘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할 건 많고 또 찾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뭐 새롭고 좀 낯선 것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 훨씬 더 좀 즐겁고 재미난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이 혼자 여행은 이게 국내나 해외 뭐 상관없나요? 어때요? 상관없어요. 네네. 뭐 해외 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혼자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패키지 여행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 가서도 어차피 혼자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 같이 다니긴 하지만 어차피 혼자 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 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를 4박 5일 동안 돈 적이 있어요. 혼자 네. 그것도 되게 큰 자신감으로 오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라는 책은 대한민국의 매우 평범한 중년의 아줌마가 정말 쓴 거거든요. 그 뭐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 저의 이제 독특한 관점이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제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책을 쓴 계기가 네. 저희 인생 후배들, 동년 후배들 뿐만 아니라 인생 후배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듯이 이 책이 뭐 50대 뿐만 아니라 30, 40대로 살아가는 많은 그 인생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누구나 읽어봤으면 싶고요. 저는 소소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의 저자 장희지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